또 어법이네요. 21강. 야,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뭐, 이과 분들에게는 조금 좋은, 좋지는 않으려나? 좋지는 않더라도, 비교적 쉬울 수는 있는데, 문과 분들은 힘들겠죠? 근데 차라리 이게 어법으로 나오면 어떤 거야? 개이득이죠. 제가 개이득인 거야, 어법으로 나오면. 왜? 내용 필요 없어. 웬만하면 어법은 내용 볼 필요 없겠지. 그치. 근데 어법을 풀더라도 내용을 봐야 되는 게 좀 몇 개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게? 대명사라든지. 이게 뭘 가르치는지를 확인하려면 좀 봐야 되는 거고. 제기대명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면 어법은 그냥 내 게이트웨이 때 했던 거 기억나? 어법은 그냥 어법 1, 2, 3, 4, 5번이나 아니면 그 A, B, C 중에 있는 것들을 먼저 봐. 얘네가 요구한 게 뭔지. 근데 거기에 내가 말했던 그런 해석하는 게 없으면 그냥 거기만 땅땅땅 하면 돼. 해석 잘 안 돼도 풀리는 거 은근히 많아요. 알았지? 네. 가보자. 하지만 뭐 솔직히 이건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게이트웨이는 안 들어가잖아 여러분. 가봅시다. 야, 바이 위치를 썼다는 건 뭐죠? 전문적으로. 어? 자, 이거를 또 내가 다르게 이해하는 걸 알려줄게. 원래는 관계 대명사가 전치사 뒤에 관계 대명사가 있잖아. 있을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이걸 갖다가 뭘로 바뀌는 거야? 관계 부사로 바뀌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더 쉽게 생각하면 의문사도 어쨌든 명사 맞아? 아니야? 맞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어? 부사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럼 관계 부사라고. 그러니까 그럼 뒤에가 뭐가 와야 돼? 뒤에가 뭐가 와야 돼? 완전한 게 와야 돼? 불완전한 게 와야 돼? 그냥 얘는 관계 부사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완전한 게 와야 돼? 불완전한 게 와야 돼? 완전한 게 와야지. 생물학적 진화가 기능을 한다. function이라는 동사가 기능한다라는 거는 자동사로 충분히 쓸 수 있죠? 네. 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럼 완전한 문장 맞지? 네. 넘어가. 이런 막히는 거. 어쩔 수 없이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 그치? 네. 그럼 다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 이제 앞에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하지 맙시고 빼고. 모든 유기체가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음식을 뭐 하기에? 생존하기에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래서 기아라는 건 어떠한 종류의 disvalue. 밸로가 가치, disvalue면 뭐 좋은 가치가 아니라 뭐 나쁜 가치? 일거래. 종종 발견되는. 어디서? 자연에서 발견되는. It also is part. 이것은 또한 부분인데 과정의 부분이래요. 뭐의 과정? 선택의 과정의 부분일 수도 있대. 기아라는 건 어떤 선택이냐면 생물학적 진화가 기능하는 starvation 기능이 아 기아가 도와준대. 저 기아가 뭔지 알지 얘들아? 네. 뭐야? 굶어 죽는 거 걸러내는 걸 도와준대. 것들을 어떤 것들? 덜한 것들 덜 fit 적합한 것들을 걸러내는 걸 도와준대. 뭐 하게? 생존하게. 니네는 여기에 살 수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야. 이런 기능을 해준다고 기아가. Stores. 그게 뭔데? 다시 똑같이 얘기해준 거지. 것들. 어떤 것들? 덜 자원적인 것들. In finding. 뭐 하는 데 있어서? 찾는 데 있어서. 뭐를? 음식을 찾는 데 있어서. 누굴 위해 음식을 찾는 거냐? 지들 스스로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여긴 themselves가 먹는 게 맞겠지. 됐어?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해석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이해했니? 오케이? A라는 식물이랑 B식물이랑 있는데 A라는 식물이 여기서 잘 자라고 있어. 그럼 얘는 살만한 것들이구나. 왜냐면 뭐 근처에 토양도 많고 햇빛도 많아.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어. 혹은 자기가 그런 기능이 많아. 이파리를 넓게 벌린다던가 뿌리를 넓게 뚫을 수 있어. 예를 들어. 근데 B는 그런 걸 못해요. 그치? 그럼 지들이 먹고 살만한 걸 잘 찾는 걸 못하는 거야. 지들이 먹고 살만한 걸 못 찾는 거다. 그치? 그런 관점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they are young. 그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뭐야? Instant circumstances.
몇몇의 상황에서 It may pave the way 이게 뭐 해주기단데? 길을 닦아요. 어, 길을 포장해준다라는 건 이제 갈 길을 만들어준다. 잘 가게 해준다. 그래서 유전적인 다양성의 길을 닦아주기단데요. 근데 명사잖아. 그치? 투부자사 꾸밀 수 있어 없어? 있죠. 혹은 길을 만들어요. 이걸 위해. 그 다음 부사순위 뽑으러 와도 되잖아. 되죠. 문제가 없죠. 꿀팁. 여태껏 어법 문제에서 투부정사가 전담이었던 적은 5년 동안 6월, 9월 포함해서 5번 남겨요. 투부정사를 전담으로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 네. 이걸 설명하자면 좀 긴데 일단 용법이 다양하고 딴지를 걸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돼요. 티가 좀 많이 나가거든요. 자, 테이크홀드 차지한 in the population, 인구, 종의 그리고 결국 allowed 허용하죠? emergence 출현을요 새로운 종의 출현을요 기아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버리면 이제 또 다른 놈이 거기서 뭔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소예요. 오래된 것이 있었던 장소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 이거 솔직히 따라서 아 4번도 조심 별표잖아요 얘들아. 따라서 기아는 그럼 부정적 가치인데 어떤 부정적 가치냐면 can help 뭐 해주는? 도와주는 뭘 도와줘? 만드는 걸 도와준대. 자 그럼 이, 우리는 이 뒤를 잘 봐야 되는 거지? 메이크가 가질 수 있는 성분이 있는 거니까 그치? 메이크 3, 4, 5 2, 3, 4, 5 다 쓸 수 있잖아 그쵸? 자 근데 메이크 뒤에 possible이 나왔어. 가능해? 근데 그 뒤에 명사가 왔어. 자, 이 형식이었으면은 make 동사 뒤에 원래 형용사밖에 안 오죠. 네. 그 다음, 3형식이었으면 명사 왔을 거고요. 네. 4형식이었으면 명사 두 개 왔겠죠? 감목, 직목. 5형식이었으면 명사 오고 형용사 오는 거잖아. 목적어, 목적 보니까. 네. 맞아, 아니야. 그럼 여기 형용사가 먼저 오고 명사가 뒤로 빠졌네?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구조적으로 틀린 거지, 원래는. 네. 없잖아, 그렇게 배운 적이. 근데 맞아. 왜 그러게? 목적어가 길면 make라는 동사는 보어를 먼저 써. 왜냐면 우리가 알아듣기에는 편하거든. 만드는 걸 돕는데 뭐 어떻게 만드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걸 돕는 거. 뭐를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 됐어? 오케이? 알아도 이거 가끔 낚시로 걸어. 가끔 나왔어. 어법에서도. 자 그럼 5번 바로 봅시다. what이 나왔으면 주어 자리에 what이 나왔으니까 명사절인데 그치? what절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되지. 그럼 일단 동사 찾자. 여기 있는 동사 꺼지고 이건 what절 안에 걸린 거니까 여기 잊어보니까 이거 보면 되지. 그치? 것 몇몇의 유기체가 반드시 stir 어 굶주리는 것? 완전해 불완전해 털 이거 뭐라고 나왔지? 스타베이션 기아 분주리는 저도 분주리가 아니에요. 그치? 아 이게 다른 뜻이 있는데? 네이버 기아 아 이거 조금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데 내가 지금 작성을 안 해놨던 것 같아요. 망했다 방송사보다. 웨이트 정답지 없어. 뭐라고 해석됐었냐면 해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겪다 이런 뜻도 있대. 겪다 그럼 뭐뭐를 겪다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타동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정답이 5번입니다. 어이가 없죠? 자, 근데 이렇게 애매해졌으면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아니, 만약에 아닌 걸 찾는 확실한 걸 빼야지. 어퍼. 그래서 이제 선지 문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됐죠? 네. 조금 애매한데 이 스타일과의 뜻을 좀 다시 저럴 때 찾아보시고 저도 보고 제 강의 위에다가 올려놓던 거 할게요. 필요한 설명이 더 있으면 일단 끊어주세요. 우리 나갈 길이 바쁘니까.